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쌤이에요. 오늘 한국어를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, 아니, 사실 팁이야. 한국어를 말하면서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팁. 네, 그럼 바로 알려줄게요.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 평소에 무슨 일을 하세요? 이렇게 라고 했지? 아니지, 아니지. 이거 들 대신에 이런 단어를 쓰면 더 좋겠어요. 그니까, 그랬어? 그런데, 아니, 근데, 내 말을, 그냥, 이런 단어. 예를 들면, 난 한국어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다. 예, 한국어를 잘 못해요.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. 좀 어색하죠? 자,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. 예, 한국어를 잘 못해요. 그런데 내 말은 열심히 공부하면 더 나올게요. 어때?